장승백이 역 갈라 가면 어디서 내려가 갈아타야 되노? 내가 장승백이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서울 오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 말 안 들리나? 아이고, 요즘 애들은 왜 어른이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노?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 대답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구나. 내가 쳐다보는 거 안 봐라. 그 쳐다보면 뭐 할 건데? 자. 뭐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문을. 어? 야, 시발이야. 이 시발년이 이제 대가리 컸다고 지 애미 모른 차례 시발년이 개 같은 년이. 지 애미랑 똑같은 시발년아, 개 같은 년아. 에이 장애인자나, 이 시발년아! 먹고 지랄하는 거야, 뭐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 문 안 열어?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 하나같이 지 애미랑 똑같은 년, 이 씨발년, 지 애미를 다 조두라.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너 그 정도로 명신이야? 신발 네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씨. 야, 씨발, 너 거기 안 서? 어? 뭐야? 야, 너 집 어디야? 이 근처 살지? 야, 너 벙어리야? 대답 안 해? 이게 어디서? 그리고 너 사과할 줄 몰라? 입 있으면 말을 해봐. 이걸 왜 찍고 앉아 있었는데? 아, 정말 궁금해서 그래. 그냥 말해. 이게 진짜. 지우라는 거 아니고 사과도 됐어. 내가 원래 영화배우 뺨쳐. 집에 가서 배터리 충전하고 이것 구워와. 가자고. 너네 집 어디야? 아따. 어머,
얘 눈 좀 봐. 너네 집 가는 거니? 진여 진짜 죽을래? 야, 너 그렇게 함부로 남의 치부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봤으면 너도 뭔가 보여줘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진짜 벙어리면 벙어리라고 진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너 그 면제가 아니다. 내일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아까 나 찍었던 거 DVD로 구워서 가지고 와. 너 내 말 잘 명심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오케이? 거기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집 안 무너지거든? 그냥 들어와서 앉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집 따라도 안 치웠는데. 뭐 차 같은 거 마실래? 녹차 같은 거. 왜? 아, 알았어. DVD부터 확인. 줘.
영훈아. 아니야. 오지 마. 집에 없어. 아니야. 괜찮으니까 오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밖이야. 알았어. 알았어. 아니, 좀 알았다고 끊어. 뭐해? 아이고,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어떡해? 언니 알려줄까? 왜 그래? 언니가 알려줄게. 알았어, 알았어. 언니가 집에 데려다줄까? 아니면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거기 아니거든?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거 알아? 아, 알 리가 없구나. 나 어렸을 때 꿈이 영화 배우였다. 작년에 재미삼아 연기학원 한번 다녔었어. 다닌 김에 연극영화과 시험도 한번 봤었는데 당연히 똑 떨어졌지. 안 마셔? 아이씨, 혼자 마시기 싫은데.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어? 아, 잠깐만. 응? 자, 여기 써봐. 첫째로 쓰면 돼. 그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응, 김. 문? 아, 문영이, 김문영. 난 희수, 장희수, 28살. 몇 살? 18살이군. 어제 네가 보내 권혁철이라고 내 남자친구인데, 아니 구남친이지. 20살 때부터 만났으니까 8년째 남자친구 아니지? 8년째 남자친구였지. 근데 8년 동안 걔와 만난 건 아니야. 만나면서 한 10번은 헤어졌거든. 혁철이가 동갑인데 어떨 땐 진짜 철부지 남동생 같다가도 어떨 땐 진짜 오빠 같아서 내가 의지를 많이 했었어. 언니는 가족이 없어서 혁철이가 내 애인이자 가족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치? 혁철이가 처음으로 먼저 헤어지자 그러더라. 처음에 나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자 그랬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헤어졌을 때 지도 나한테 잘못한 게 많거든. 그래서 2년 전에 걔가 오토바이 산다고 나한테 빌려간 돈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 갚으라고, 갚기 전에 내가 못 헤어진다고 그랬더니 얘가 알았다 그러고 다음날 계좌로 싸주는 거야. 어이없게.
웃기지? 아, 웃기잖아. 안 웃겨? 야, 이거 웃긴 얘기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먼지 들어가잖아.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형철아. 철아. 철씨, 권혁철씨, 발! 야, 권혁철, 야, 너 집에 있는 거 다 알거든. 빨리 안 나오, 야, 야, 권혁철, 야! 아이씨. 미쳤냐? 어, 나 미쳤어. 나 미친 거 몰랐어? 술 먹었어? 그래, 먹었다. 억울하냐? 아, 씨발, 또 술 먹고 와. 그냥 파브리치지 마. 내 맘이야. 너 왜 왔는데, 여기? 내가 오지 말랬지. 그냥 왔다고. 내가 오지 말랬지. 싫은데? 아따!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넌 더 했어, 이 새끼야. 기억 안 나냐? 기억 안 나? 재냐고? 뭐? 씨발 진짜 너무하네. 뭐가 너무한데? 뭐가 너무하냐고? 그래. 이게 왜 될 거 아니야? 야. 너 뭐냐? 미쳤어? 어? 야, 이거 안 나? 야, 아무 상관 없다고. 아무 상관 없다고? 야, 이게 왜 될 거 아닌데? 너 뭔가 오해하나 본데. 오해? 얘 진짜 그냥 애라고. 그냥 애, 씨발 진짜. 미쳤냐, 진짜? 야, 너 괜찮아? 야, 너 괜찮아? 아이씨. 야, 봐봐. 야, 참. 야, 괜찮아? 진짜 아, 놔. 너라고, 너. 따라와. 아, 너야. 따라와, 봐. 이거 봐. 아, 너. 따라와. 있어!
마음으로부터 움직이는 거야. 연기라는 건. 언니가 해볼 테니까 잘 봐봐. 봐봐, 이 눈물 거였지? 에이씨. 다시. 빨리 돋보임. 따라라라. 따라라라. 여름에만 밖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건 하나의 사회적 편견이지. 미성년자 씨, 사회적 편견을 깨는데 동참하지 않으실라우? 그래, 싫지? 에휴, 언니는 오늘도 혼자 쓸쓸해. 난리 났어. 여러분, 김은영 씨께서 사회적 편견을 깨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어때? 김은영 씨? 어떠신가요? 여기 보세요. 좋으신가요? 신나죠? 김은영 씨. 거국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회적 편견을 깼습니다.
아저씨, 춥습니다. 나 문 좀 열어주세요. 야, 뭐해? 엄마, 정말 미안하다. 유난한 떨고 다니나? 이거 어디다 놔? 여기서 먹어? 뭐야? 왜 자기 집에서 방 문을 잠는 거? 얘 갇히려 안 돼, 이거? 이런 거 찍지 말라고, 이런 거는. 어, 야, 너 생각보다 한 번 잘하는 거 같지? 그치? 어때? 나보고 되는 거 같지 않니? 아무튼 됐고, 이거 완성되면 따로 보여줘. 응? 됐네. 야, 근데 문영, 너 다른 거 찍은 것 중에 보여줄 만한 거 그런 거 없어? 우리 아까 지하철에서 찍고 막 그랬던 거. 궁금한데. 보여줘. 응? 근데 이런 건 왜 찍어? 뭐야? 혹시 누구 찾고 있어? 누구? 엄마. 엄마는 왜? 잠깐만. 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찍어서 어떻게 찾아? 그럼 이모는 뭐라고 하셔? 비슷한 분이 있으시대?
그럼 아빤? 넌 그럼 아빠랑 둘이 살았겠네? 여기 엄마 사진도 있겠네. 뭐야? 너 올라 그랬어? 어디 보자. 이거 분명히 닮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야, 너 혹시 이거 너냐? 뭐야? 완전 똥똥해. 귀여워. 이거야. 귀여워. 이것도 너냐? 너 되게 뚱뚱했다, 아기 때는. 문 안 열어? 야, 이씨. 내가 들면 이제 하나같이 애매랑 똑같이 시작하려니까. 그냥 아빠야? 이 애비를 개조지 말고! 명이 쓰시다. 자자 얼른. 왔어? 왔냐? 왔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아, 아니 나는 그 컴퓨터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침 아버님이랑 딱 마주쳤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식사도 안 하셨다길래
너 얼굴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와. 뭘 그렇게 서 있어? 앉아서 밥 먹어. 어디 갔다 왔냐? 저 눈깔이 말하자, 씨발자, 씨. 윤영아. 응? 엄마 어디 갔냐? 최악이야. 알아, 최악인 거. 최악인가 그만 좀 가라고.
어, 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문영아. 언니 지금 아는 동생이 와 있거든? 전화기 꺼져 있더니. 좀 미안한데 내일이나 다른 날 다시 오면 안 될까? 누구야? 그냥 아는 애. 어떻게 아는 애? 그냥 며칠 전에 동네에서 알았어. 신경 쓰지 마. 네가 신경 쓰려 아니야. 교사 선생님 나가서 얘기하자. 챙겼어? 뭐해? 언니 나갈 테니까 좀 쉬다가 가. 문대수 잘하고.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다들 나보고 최악이라 그러는데 넌 나 안 싫어?
있어. 진짜 알고 싶어? 무슨 실수인지. 문영아, 너 벙어리 아니지?
어디 갔었어? 문영아. 언니. 나 오늘 엄마 만났다.